화제의 말. 이번에는 누구의 말일까요? 서울시장 탄생에서 여성이 나와야 된다.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성 서울시장 탄생 필수 맞습니까? 필수는 아닌 것 같고요. 충분하다고 봅니다. 그럼 이번에는 여성이 이번 서울시장,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성이 유리할까요? 저는 뭐 유리불리는 해소도 안 되고 어쨌든 후보로 나선 이상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리지 말고 후보로서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나와도 전혀 문제 없다.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여야만 한다는 건 아니다. 그 말씀이죠. 저도 100% 공감합니다. 말하자면 남성이 여야만 할 필요가 없듯이 여성이 여야만 할 필요도 없다. 뭐 양쪽에서 한 분씩만 뽑는다면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. 근데 두 분이 참 공통점이 있어요. 양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도 두 분 맞죠? 그 여성 정치인으로서 두 분을 평가한다면 먼저 해주시죠. 그 박영선 장관님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요. 또 추진력이 뛰어납니다. 아주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도 아주 추진력이 뛰어납니다. 나경원 그 원내대표는 말도 잘하시고 또 어떤 상황 파악이나 이런 것도 아주 뛰어나고 어떻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법을 많이 안다는 게 유리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해박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나경원 후보의 가장 장점을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너무너무 인간적입니다. 말하자면 장애인 딸을 키워오면서 그 바쁜 중에도 이제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그랬고 다른 동료 의원들도 이제 우연히 목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도 감동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좀 울봅니다. 그런데 의외네요. 저는 하면 정치인이 말이야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잘 울어 했는데 그 뒤로 완전 이해가 됐습니다. 그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고충과 이런 걸 겪었고 그래서 그런 아픈 사람들 또 낮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속을 상당하게 잘 알아줄 수 있는 분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두 분 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. 두 분 다 훌륭하다고는 했는데 칭찬은 나경원은 저는 이제 박영선 의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. 예. 박영선 의원은 상황에 대한 판단력 그런 오랜 경험에서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잘 알고 뭘 자기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분이 박영선 의원과 저와 인연은 참 저기에 떠올라요. 이명박 후보, 정동영 후보 나왔던 대선 때 우리가 많이 그때 밀리고 있었죠. 그때 이명박 후보가 BBK 나는 아무 상관없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. 기억납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불똥닷컴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. 불똥닷컴을 만든 사람이 나라는 걸 방송에 나와서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 그걸 비밀리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런저런 걸 띄워서 우리 측 도움될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의원이 옛날에 기자 MBC 기자 할 때 그 BBK 독수궁 옆엔 거 어디 있었다는 BBK MB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기억이 떠오르더라고. 제가 박영선 의원 그때 전화를 해봤어요. 취재할 때 어디 찍어놓은 영상 같은 거 없습니까? 했더니 그 다음날 이게 있다고 보자고 하니 연락이 왔어요. 제가 그 영상을 갖다가 불똥닷컴에 퍼뜨렸어요. 그게 뭐냐면 BBK 사무실에 이명박 씨가 있고 거기서 나와서 또 뭐 저 나올 때도 배웅도 해주고 또 명함도 그때 또 BBK 뭐라고 되어있는 명함 MB 명함 그것도 다 받아오는 게 있더라고. 다 찍었어. 누가 봐도 이 영상을 보면 BBK MB 거였구만. 왜 관계 없다거나 그 영상을 굉장히 퍼뜨렸죠.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이 박영선 전 장관이 그때 박영선 장관이 한 것을 나하고 서로 도움을 준 거네. 나도 그런 걸 찾고 있었고 그 양반은 그걸 통해서 또 그 했던 과거 좋은 일이 있더라고. 대단히 유능해요. 대단히 유능한데 이상하게 박영선 의원도 서로 울더라고. 근데 이다경 의원도 잘 또 우네요. 저도 이제 잘 울기도.